이제 나박김치를 배워볼까요? 네. 예. 지금 저희 그 옛 말 중에 떡줄놈은 생각 안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신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서 나온 김치가 이 나박김치고요. 나박김치. 네. 명절이나 설 때 이런 떡 종류랑 되게 잘 어울려요. 저는 나박김치라는 이름을 모르고 계속 빨간 물김치라고만 불렀었는데 정식 명칭은 나박김치고요. 네, 모양을 나박나박하게 썰었다고 해서 나온 거고요. 일단 주재료는 뭐야 배추랑 무가 될 거고요. 네. 무는 2cm 정도로 썰어서 우리 전 시간에 저거 하셨잖아요. 깍두기. 네. 깍두기랑 똑같은 모양이나 두께만 얇아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을 우리는 한식에서 나박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박 썰어진 김치다라고 해서 나박김치라고 명이 붙여졌고요. 나박김치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는 물자를 굳이 안 붙여도 나박김치는 물김치구나 하고 다 알아듣는 김치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나박하게 썰어서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추는 얘는 이제 세척을 안 해서 사용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배추는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에 부분을 이렇게 따서. 자. 아, 속만 쓰는군요. 아니요, 겉잎도 써도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양을 맞추려니까 얘도 나박 모양으로 썰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칼집을 넣어서 나박 무썰기 크기 정도로 이렇게 썰어줍니다. 야, 이 무도 나박 썰기를. 네, 배추도. 아, 배추도. 네. 이렇게. 무랑 따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무는 세척 안 해도 되고요. 얘는 세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담아서 두 번 정도 세척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네. 세척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박김치도 지금 다른 김치랑 똑같이 절임 없이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세척한 거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물을 낼 건데요. 다른 거에 비해서 얘는 좀 더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 고춧가루를 넣어서 물을 좀 뽑아보겠습니다. 고춧가루 넣어주시고요. 국물을 내야 되는 재료들은 다 넣을 거예요. 배랑 아까 좀 짜투리 남은 것도 같이 갈아 놓은 거예요. 배랑 무 갈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그다음에 생강 다진 거, 자, 스위터, 그다음에 소금. 얘는 절여지기 않기 때문에 정량을 넣으셔도 됩니다. 네. 다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잠시 빼고 아, 이래서 색깔을 맑은 붉은색이 나오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물조물 해주면 안에 있는 맛들이 충분하게 다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서 깨끗한 국물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얘기한 빨간 물김치 색깔이 점점 나기 시작을 네. 하죠. 그 안에 지금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갈아놓은 배, 무즙, 마늘, 생강, 그리고 소금, 그다음에 스위트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안에서 모든 맛이 한 번에 다 해결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가 나와야 되는데 절임이 없기 때문에 이 빨간 국물이 색깔이 먹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 색깔은 내가 원하는 색깔보다 조금만 진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서 좀 진한데 이랬거든요. 네. 아니,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진하게 뽑아줘야 무랑 배추의 색깔을 나눠주고 제가 원하는 컬러가 이루어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컬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안에 있는 맛까지 하나하나 다 빼줍니다. 나박김치랑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은 뭐가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떡도 있고요. 네. 저희 백 떡. 네, 떡 종류 떡국. 떡국도 되게 그냥 빨간 김치보다는 물김치 종류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겨울에 간식 고구마. 네, 그것도 좋죠. 아, 고구마랑 잘 어울리겠다. 고구마.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일단 간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네. 한번 간 좀 봐주십시오. 아, 뭐 달콤하네요. 네, 달콤하죠. 네. 저는 소금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소금. 네, 그 정도면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무. 이게 배가 갖고 있는 달달한 맛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아우. 그 다음에 예쁘다. 네, 우리 여지껏 쪽파랑 갓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갓은 빼버리고 향긋한 미나리가 들어갑니다. 미나리? 네, 익어서도 미나리 향이 향긋하게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쪽파. 쪽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색깔이 좀 심심하니까 홍고추, 풋고추를 어서 썰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을 나눠서 채를 썰어도 됩니다. 넣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내면 맛있는 나박김치가 되고 숙성만 잘 시켜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숙성된 나박김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 나박김치는 또 어떤 향을 띠을지. 미나리 향도 느껴지시겠고. 와. 잘 저어서 왜냐면 간이 밑으로 쏠릴 수가 있어서 한 번만 제가 잘 저어드릴게요. 김치를 풀 때는 위에 것만 푸시면 염분이 밑으로 좀 가라앉는 성분이 있어서 물김치 종류는 저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마다 이렇게 잘 저어서 칼라도 맞추고 간도 한 번 더 맞춘다 생각하고 그리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깨끗한 계량컵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자리 같죠? 냄새가 되게 맛있게 올라옵니다. 와. 깨끗하죠? 예. 떡 생각도 나고, 곰고구마 생각도 나시죠? 떡갈비 생각이 나죠? 떡갈비? 그럼 예. 고기랑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전주에서 네. 먹으면 그런 맛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박김치 완성되었습니다. 나박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무는 나박 썰어주세요. 배추도 나박 썰어 흐르는 물에 세척해줍니다. 면포에 고운 고춧가루, 과일즙,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스위트, 천일염을 넣고 물에 담가 국물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국물에 천일염을 넣어 간을 해주세요. 국물에 무, 배추, 미나리, 쪽파, 홍고추, 풋고추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밀폐 용기에 담아 비닐로 덮어주세요. 하루 동안 실온 숙성 후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시켜주면 나박 김치가 완성됩니다. 자, 선생님. 먹어볼까요? 예. 네. 깍두기는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맛있는 김치랑 밥이랑 먹으면 진짜 웃게 하고 행복한 그런 음식 중에 하나죠. 앞으로는 이제 꼭 김치 맛있게 담아서 응용 음식도 중간중간 가르쳐드렸잖아요. 그거 해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굴깍두기는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처럼 보이는데 네.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한번 그런 꼭 생기는... 해보고 알려주셔야 돼요. 예.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절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동동 다 뜨고 있습니다. 네. 나박김치. 네. 자, 선생님 이건 뭐죠? 예, 얘는 지금 보면 무를 반을 잘라서 네. 담은 무김치예요. 그날 제가 무도 남았고 네. 양념도 남아서 반달 무김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깍두기 양념에다가 굴만 빼고 한 양념이고 큼직큼직해서 그냥 재밌게 썰어 드시거나 이렇게 좋고 맛도 좋아서 양념이 똑같이 들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야, 이것도 지금 숙성이 된 거죠? 네, 똑같이 됐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 한주 이렇게 김장김치 특집으로 함께 하시면서 어떤 메뉴를 골라볼까 생각 많이 하셨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그 돌산갓이랑 미국물
잊지 마시길 좀 바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 밀폐용기 담을 때 네. 비닐이 그 접합부에 닿지 않게 네. 꼭 안에다 다 넣어가지고 담으시라는 거. 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또 지금 개인적으로 한 세 번 나왔네요. 네. 이 불깍두기 꼭 도전해 볼 겁니다. 네. 네. 정말 이 맛이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아쉽네요. 알려드린 모든 것들이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보고 두 번 만들어보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레시피를 꼭 만들어서 올 겨울 풍성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 감사드립니다. 네. 김치 전문가 이선희 선생님과 한 주 함께했는데요. 이 김치 특강 다시 한번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검색하시면 아주 자세히 천천히 자기 취향에 맞게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동완이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주에는 한 아세안 동남아시아 요리 특집 신효섭 셰프와 함께 따뜻한 안방에서 즐기는 해외 요리 현지의 맛을 내는 꿀팁 대공개. 맛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